대로 쌓이기 한 3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3만 톤은 가까이 간다는 거죠. 5만 톤 더 될 거야 아마. 대한민국이 버린 불법 쓰레기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건 바다 건너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제주도에서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란 사실이 지난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방송 직후 비판과 반성의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실 우리 12월인가 해외 그 쓰레기 수출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다른 지자체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는 반출되어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반도 곳곳을 뒤덮은 쓰레기산 그 너머에 추악한 뒷거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겨레는 300억까지 하는 거죠. 대한민국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은 필리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막히면 그런데 카보디아 가고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배를 뻑뻑 있어요. 법도 양심도 저버린 채 돈이 되는 폐기물 그것만은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해본 소식이 안 해.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불법 쓰레기 사냥꾼. 쓰레기는 쌓아둔 채 돈만 들고 사라지는 그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된 컨테이너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리핀 시민들은 분노했고 한국은 쓰레기 투기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버려진 쓰레기, 놀랍게도 그 원산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수출입 항만에는 여전히 폐기물 컨테이너가 골칫거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쓰레기 산들은 이미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재를 이어가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을 긁어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사냥꾼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사냥꾼들이 벌어들이는 돈, 그것은 상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2019년 화사한 대한민국의 봄. 그 길 끝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수십만 톤이 넘는 역대급 쓰레기 산들. 산과 들, 도심 한복판까지. 버려지고 방치된 우리나라 불법 폐기물의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합세한 쓰레기 산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야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곳 역시 조폭이 개입한 곳입니다. 이게 그냥 가정식, 가정 생활 폐기물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뭐 인테리어나 이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저기 보시면은 공사장 쓰레기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응? 수만 톤을 채울 수 있는 넓은 부지. 특히 이곳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밖에서 외부에서 잘 안 보이고 사람들 민가나 이런 곳이 없는 쪽으로 많이 택하죠. 이쪽에서 처음 오셔서 여기를 목격하셨을 때. 네. 좀 어떠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위치 잘 골랐다고 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바로 옆 도로변에 자리한 야적지. 폐기물 운반이 쉬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약 2주 동안 폐기물을 쌌던 조폭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급히 도주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견된 조폭 관련 불법 야적지가 18곳이나 됩니다. 애들이 했던 역할이 폐기물 하치장, 불법 하치장을 땅을 임대해서 네. 하치장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조폭들이 했어요. 40명이라는 게 거기 운반 기사도 있고 그 중개업자도 있고 그 폐기물 업체도 있고 폐기물 투기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는 거예요. 현재 파악된 우리나라의 불법 폐기물은 약 120만 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갔어야 할 쓰레기들이 전국의 산과들에 버려진 것입니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것은 돈이다. 전부 다 자원이다. 부여도 지금 엄청 쌓여져 있잖아요. 부여? 네. 거기도 위치 좋아요. 작년, 전년도에 경기도 북부 일산, 뭐 양주 이런 쪽에서 아마 물건 거의 그거 많이 다 내려갔죠. 업자들 사이에도 이름이 났다는 그곳. 부여의 한 마을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 야적지입니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약 4만 6천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땅에 쓰레기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는 예고도 없이 쌓였다고 합니다. 처음서부터 저렇게 많이 안 들여놓고 하기로 했거든. 막 밤에도 제 들여봤더라고. 밤에? 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게 그런 게 오만 잡들에게 다 옮겨. 그 바닷가에서 오는 거니 뭐니. 네, 싹 오는 게 그냥. 바닷가에서 그물망, 밧줄 등등 뭐. 없는 게 없다니까. 네. 없는 게 없어요. 주민들 말대로였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폐전선 등 가지각색의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아유, 여기 저거 하나 없나 몰라. 사람 성장이도 없나 몰라. 뭐 알아? 저는 자료에다 집어넣어서 보내면 알아. 누가 저거 일일이 다 뜯어버려봐. 벌써 2년째. 쓰레기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폐기물이 썩은 게 이 하천으로 내려와갖고 저 이제 큰 하천으로 저 내려간다고요. 정체 모를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로 땅은 오염되고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쌓은 장본인은 해당 지역 재활용 업체입니다. 2013년부터 업체에 땅을 빌려줬다는 토지주인 권모 씨는 2017년 무렵 업체 측에서 폐기물 보관 용량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허가상에 225톤. 근데 얘네들이 4월 달에 7,200톤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야적을 6,000톤 하고 내부에다가 1,200톤을 할줄게끔. 보관시설을 안팎으로 늘려 군청으로부터 재허가까지 받은 업체.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비한 방지책도 없이 무작정 폐기물을 쌓기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곳을 들고 나는 수상한 트럭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이제 여기서 10시나 가다 보면 5대에 막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었지. 군청이다. 이게 탑이 이렇게 저 지붕까지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갖고 그러고 저 포크레인을 내리더라고.
주민들이 목격한 차량은 짐칸 옆문이 마치 날개처럼 열린다는 뜻의 25톤짜리 윙바디. 많은 폐기물을 부역까지 운반했던 특수 차량입니다. 부여에 폐기물을 실어나른 기사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간 게 다 불법이에요, 저희는.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부여 공장에 물건 내리는 자체부터 불법인 거예요. 야령 분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들을 상차를 하더라고요. 뭐 나무도 있었고, 뭐 플라스틱 비닐, 뭐 기타 등도 많았었어요. 성능도 막 섞여 있었는데. 네, 성능도. 폐기물을 거래한 재활용 업체 중에는 무허가 업체도 있었습니다. 화물 기사가 싣고 온 화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었습니다. 재활용 선별 업체는 직접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골라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종류별로 분류해 돈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나머지는 잔재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잔재 폐기물은 분쇄하거나 압축해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합니다. 부여로 들어온 화물 역시 소각이나 매립해야 할 잔재 폐기물이지만 걔는 처리를 안 하죠. 그냥 쌓아만 놓죠. 불법으로 쌓아만 놓은 거고 전국에다. 해당 업체는 허가된 보관 톤수를 초과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추산 뭐 몇 톤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대략 한 2만 톤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아직 추산을 못했고. 부여군에서 확인한 해당 업체의 폐기물 거래 기록은 2018년 1월까지가 끝입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여로 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보관량은 5,800여 톤. 지금 현재로 쌓인 게 한 3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3만 톤은 가까이 간다는 거죠. 5만 톤 더 될 거야, 아마. 5만 톤 정도 될 거야. 군청이 추산한 2만 톤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PD수첩은 해당 업체의 비밀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군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2018년 1월 그 이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잔재 폐기물 570여 톤을 보낸 경기도 소재의 이 업체는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보내준 소속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실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돈은 돈대로 주고.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은 돈을 주고 소각 매립하게 됩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배출업체는 싼 값에 폐기물을 넘길 수 있고 불법에 가담한 처리업체도 수익이 높아집니다. 사는 데가 들어오면 보통 뭐 1톤당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20톤이 들어오면 차 한 대가 들어오면 그거 부려놓고 300만 원을 주고 가잖아요. 그럼 10대가 하루에 들어오면 3천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뭐 20대씩 갖다 부려버리면 한 달에 한 10억대가 넘죠. 부여의 해당 업체를 수사한 당진경찰서. 업체 관계자를 통해 방치 폐기물의 양을 추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있었던 게 3만에서 5만 톤 정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게 한 그래도 한 2년 정도? 이게 모아놓은 건데 걔네가 쓰레기 톤당 16에서 18만 원 정도를 지금 걔네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업체가 벌어들인 예상 범죄 수익은 최소 60억에서 80억. 아 근데 가보면은 다 조그만데 공유장 같은 데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거 싣고 오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불법이다 뭐다 이제
그냥 무자로 빼가니까. 그 배출업자들이 좀 무자료로 하시는 분들이 그 많으셨던 거죠. 폐기물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폐기물 거래 시 배출자부터 운반자 그리고 최종 처리자까지 위탁량을 포함해 모두 전산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명 무자료 거래가 일부 업체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여에 쌓인 쓰레기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록은 올바르에는 다 기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가 무거래인지 뭔지 모르는데 일단 그 영업사원이 와서 영업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 뭐 톤당 얼마 좀 아, 그렇게 했는데 괜찮은 곳이니까 예. 그냥 혼자 해갖고 무자료 거래는 폐기물이 발생해서 처리 시설로 반입되어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기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폐기물 통계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령 폐기물이 되는 거죠. 이들은 미리 야적할 장소를 물색하고 브로커와 운반체까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법 조직에 가담했던 내부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작정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3억 5억 만지겠어요? 아니 못 만지는 거지. 아 일주일만 하면 3억 5억 나오는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냥 갖다가 꽉꽉 채운 다음에 돈 받고 나가야지. 나랑 그렇게 할 거야. 3개월이면 300억까지 다녀가지. 갖다 그냥 버리기만 할 거야.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뜻밖의 인물이 도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구여 근청에 그때 당시 공모자가 있었어요. 이따가 몇 시에 가니까 자리 비워라. 그런 거? 자리 비워라? 네, 차 치워라. 차 이렇게 하지 말고. 의혹을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입니다. 예. 내부자가 회장님께서는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거 단속정보를 줄래? 단속정보를 하면 그게 우리가 뭐 그렇게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 몰라요. 저는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 같이 했던 있으세요? 우리 저 국민학교 업체 대표는 구속됐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내가 그래서 근처에다가 이게 날리지 않게 임실에도 머리 덮어달라. 그렇지. 임실치 해달라. 이랬는데도 대답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긴 하지만 쪼가리져가지고 뭐 그렇게 심하게 날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비가 온다든가 여름철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네. 이 마을은 언제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